아시아 유일의 공식 건축영화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프로그래머 김다혜입니다.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올해가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1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5주년이라는 이 숫자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서운하고, 또 사실은 15라는 숫자가 어떤 하나의 주기가 완성된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뭔가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올해 초부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영감을 얻게 된 것이, 제가 건축영화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늘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권위 있는 프리츠커 수상자의 소식을 항상 듣게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해 항상 화제를 보고 많은 관심을 주시는 작품이 그런 세계적인 전설적인 건축사들의 작품이기도 해서, 아, 그렇다면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에 대한 특집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시작됐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의 15년간의 수상자들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일이 최근 건축계가 주목해온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희 서울국제건축영화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해 특별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특별 섹션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계에서 주목하는 화두, 최근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섹션이 항상 매년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섹션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영화제를 주최 주관하시는 대한건축사협회 분들 혹은 저희 집행위원 분들께 좀 많이 배우면서 영감을 얻는 편인데요. 올해는 그렇게 논의를 한 끝에 한 옥을 특별 주제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리츠커 수상자들에 대한 어떤 공부도 하고, 제 스스로 그리고 연구를 하고,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찾아보는 한편 또 한 옥 작품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한 옥 작품이라고 하면 고전 영화나 그런 사극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 것과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만의 어떤 매력은 무엇일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이 한옥이란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또 조사와 하면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뭔가 영화를 봤던 시간보다 연구와 공부와 고민을 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독특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제가 관심이 제일 적었고 잘 몰랐던 분야가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축영화제 프로그램으로 맡게 됐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축영화들을 접하고 하거나 화제가 되는 건축 인물들을 접하게 됐을 때 이 인물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게 되면서 이분에 대한 작품을 소개를 해야 되나 해야 되지 말아야 되나 그런 눈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경주의 황리단길, 일명 대왕릉 주변의 황리단길인데요. 제가 그곳을 왜 좋아하나 했더니 저희 올해 건축영화제의 어떤 특별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곳에 가시면 정말 신한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정말 트렌디한 한옥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신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가기는 하는데,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한옥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한옥들이 많아서요. 올해 15주년을 맞이해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작품 수만 해도 여느 해보다 더 많이 풍성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츠커 수상자들의 작품들 특집, 그리고 한옥 특집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 영화 그리고 춤이 만나는 댄스 필름 특집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그야말로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축제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올해 개막작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드리밍 월스라는 작품입니다. 뉴욕의 전설적인 첼시 호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전설적인 문화 예술인들이 머물렀던 장소지요. 그 아이코닉한 건물이 이제 부티크 호텔로 리노베이션 되는 현장을 포착한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건축 현장을 찾아가서 그 현장의 과거를 투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첼시 호텔이 맞이하는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관객들에게 함께 고민하자는 시간을 제공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프리츠커 수상자 특집인 마스터 앤 마스터피스 섹션에서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두 작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토 도요 멕시코의 도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토 도요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이 멋진 설계를 어떻게 실현을 해야 할지 그것도 굉장히 짧은 정해진 기간 안에 멋진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멕시코 건설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프란시스 켈의 사이의 건축이라는 단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프란시스 켈이라는 건축사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런 글이 굉장히 인기글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그리고 흑인 최초의 프리츠커 수상자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이 프란시스 켈의 작품 세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작품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 중에서도 한 작품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수라라는 작품인데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서 이 작품만큼 효과적으로 관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마음으로 와닿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지막 갯벌인 수라 를 관찰하고 그곳의 생명의 모습을 담아내려 했던 그런 제작진들의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대 행사들이 관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저희가 사전 행사로 지난 8월 19일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브릭하우스라는 레고로 집을 지어보는 체험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사전 신청부터 현장의 열기까지 그야말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옥 특집에 발맞추어서 은평 한옥 마을에서 이 한옥 섹션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이 한옥들을 투어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야외 상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와 연계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열린 송영광장에서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상영작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영작 제작국가의 해당 주한 대사관 그리고 문화원과 함께 연계하는 상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그리고 주한 독일 문화원에서도 상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들은 꼭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이대 아트하우스 모모 그리고 10일부터 17일까지는 네이버 TV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온라인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상영과 부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올해는 정말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movie!